안녕하세요, 또순이에요. 오늘은 오징어 특집 먹방 1탄에 이어서 2탄까지 준비해봤어요. 바로 이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도시락 뚜껑 덮다가 노른자 터져버렸어요, 글쎄. 오징어게임 먹방에 나온 도시락 그대로 재료 준비해가지고 만들어봤어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 여기부터는 다른 재료들 추가해가지고 섞어 먹으려고요. 계란후라이랑 스팸도 구워왔거든요. 아주 노릇하게 잘 구워진 스팸. 스팸 올리고 계란후라이도 마늘만 있어 맛있으니까. 도시락도 이렇게 흔들어서 먹어줘야 제맛이잖아요. 멸치볶음 많이 가득. 김치 볶음김치도 가득.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덮어가지고 흔들어서 먹어볼게요. 추억의 맛이다. 가지고 바꾸라고 흔들어줘. 너무 많으니까 계란후라이랑 스팸을 좀 잘라줄게요. 짜잔! 역시 옛날 도시락은 이렇게 섞어 먹어줘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주고 간식으로 감자랑 옥수수도 먹을게요. 짠! 감자랑 옥수수랑 그리고 감자랑 찍어 먹을 소금도 가져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징어게임 먹방 1탄에 이어서 2탄까지 먹어보게 되었는데요. 되게 신선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오징어게임을 워낙 재밌게 보기도 했고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맛있기도 했고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먹방에서 만날게요. 안녕. 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